근데 선생님, 시력 교정술 받고 나면은 그 교정시력 계속 유지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네. 떨어질 수 있죠. 친구들 안녕. 네. 오늘도 의사진의 쭈뼛쭈뼛 쑥스러움을 무릅쓰고 찾아온 안과의사 김만입니다. 시력교정 수술 후에 재발? 시력 저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문들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요거는 요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할게요. 라식 수술이 라섹에 비해서 더 위험하다든지 뭐 더 안전하다든지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라식은 뚜껑을 만들고 하는 치료이다 보니까 그 각막편, 뚜껑과 연관된 것들이 주로 생길 수 있어요. 뚜껑 안쪽으로 뭐 세포가 자란다든지 흉이 진다든지 뭐 이런 뚜껑과 관련된 부작용은 라식에서만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라섹은 뚜껑이 없는 거잖아요. 얘는 겉에서 바로 레이저 하는 거기 때문에 혼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제일 문제가 되는데, 그 혼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테로이드 약을 꽤 오래 써야 되니까 스테로이드 약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도 생기겠죠. 그래서 그냥 결이 다른 계열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근데 사실 이 두 가지 수술 자체가 요즘 별로 많이 안 해요. 시력교정 수술은 앞으로는 스마일 수술과 렌즈 삽입 수술 두 가지만 남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렌즈 삽입 수술이 회복 시간이라든지 이런 데서의 장점이 더 많이 큰 반면에 눈 안에 뭔가 집어넣는 과정에서 손상의 가능성이 좀 더 있기 때문에 스마일보다는 부작용의 퍼센트가 아무래도 높을 수밖에 없어요. 시력교정술 부작용에 대해 뭐 얘기도 많고 오해도 많은 것 같아서 팩트체크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젊어서 라섹 수술했다면 노안 백내장이 빨리 올 수 있다. 일단 그거는 오라고 봅니다. 저는 예전에부터 지금껏 해왔던 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시력교정 수술 후에 스테로이드를 오래 쓴 경우 그것과 관련돼서 백내장이 좀 일찍 오는 거는 확실히 경험으로 느끼고 있어요. 시력교정술 받으면 나이 들어서 노안 백내장 수술 못한다. 전혀 상관없다. 시력교정 수술을 하면 각막의 그 볼록함이 좀 평평하게 바뀌거든요. 그 상태에서 백내장 수술의 어떤 인공렌즈 도수를 정하는 기술이 부족했는데 지금은 뭐 컴퓨터 너무 좋아져서 그걸 너무 잘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문제 없이 다 수술은 가능해요. 시력교정 후에는 렌즈를 낄 수 없다. 낄 수 있죠. 오, 더 구체적으로 서클렌즈 끼고 이뻐지는 거 해도 되겠냐라는 질문일 텐데 기본적으로 서클렌즈 끼는 게 눈에 해로워요. 폐수술을 받았는데 담배 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담배를 끊으세요가 답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용렌즈 눈에 해로운데 자꾸 껴요. 그거 안 껴도 되죠. 저도 시력교정술 받았었거든요. 지금은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거 잘못 수술된 거 아니에요? 세모. 일단 사람 몸이 기계가 아니니까 그리고 영구적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수술을 해서 어떤 목표치까지 일단 빨리 갔다면 그 다음에 변한 건 어떤 몸이 변한 거죠. 재발을 한 거고 처음부터 올라가지도 않았다면 그건 잘못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난 1.0 잘 나오고 뭐 6년, 7년 막 지나다가 10년째쯤 되니까 눈이 좀 나빠지기 시작했어 라고 하는 부분은 자연스러운 어떤 여러 이유의 변화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건 다시 재조정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거고, 처음부터 0.34 나오고 올라가지도 않아 이러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근시 외에 뭐 염증이든 뭐든 그런 걸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야겠죠. 시력 교정을 하고 나서 시력을 떨어뜨리는 행위나 습관? 이게 제일 중요해요. 비비지 마세요. 1번이에요 제가 볼게. 각막을 수술했잖아요. 상처도 반복돼서 생기고 원추각막의 확률도 높아지고 세게 비비면 무조건 해로워요. 만약에 가려우면 가려움증을 줄일 수 있는 안약을 쓰세요. 그리고 정말 비벼야 되겠으면 여기만 비벼도요 훨씬 덜해요. 진짜로 TV 많이 보고 컴퓨터 많이 하고 그런 건 딱히 상관은 없어요? 환자보다는 이제 같이 따라온 엄마들이 주로 얘기하시죠. 그렇게 걱정하시는 엄마는 유튜브 안 보시나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보는 건 보는 거고 가급적이면 밝게 봐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술할 때 협조자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병원에 오기 전에 너무 지쳐서 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쓸데없는 정보와 공포에 빠져서 이상한 거 찾아보고 그러면 잘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지켜야 될 주의사항도 잘 지키시면 대부분 잘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우리나라 의료기술이나 장비나 이런
스탠다드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실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